아,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두 가지 문장 중에서 뭐? 그렇죠. 비동사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댄스가 사용, 그렇죠. 댄싱이 사용되죠. 댄싱의 뜻은? 그렇죠. 춤추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그렇죠. 어떤 시니까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저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부터 먼저 만듭시다. 오케이.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dancing. 그렇죠.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She is dancing.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걸로 이제 바꿔보자.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Is she dancing? 그러면 문장 완성시켜보자.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에요. Very good. She'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래서 on the stage는 무대 위에서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예,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n the stage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is she 만드니까 묻는 말 됐죠. she is 하니까 묻지 않는 말이 됐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두 가지 문장 중에서 뭐? ~~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노래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까? 노래하니를 묻지 않는 말로 바꾸면 노래하다고 노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비동사냐?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죠. 노래하다가 뭐예요? 아니 노래 싱이죠. 그러면 하다시 사용된 문장에서는 둔지 더즈인지 속에 숨어 있는지 두 숨어 있는 게 둔지 더즈가 숨어 있어서 싱즈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그들은 노래한다부터 만들어 보면 된다. 두가 숨어 있는지 더즈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예요? They sing. 그렇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죠. 누가다. They sing.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그들은 노래한다는 뭐였는데? They sing이었는데 그들은 노래하니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문장 가장 중요한 거 묻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했어.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그렇죠.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 do they sing이라고 묻죠. How do they sing? 그랬더니 그들은 엄청 잘 불러요. They sing very well.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을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붙여놓는다 했어요. They가 sing 한다. Very well. 오, 오래간만이야, 진용. 잘 지냈어? 잘 지냈어? Okay, very well은 매우 잘 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very well은? How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인가? How do they sing? 이라고 물었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선생님 방금 물어본 건 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냄새가 나다라는 뜻의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냄새가 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스멜이죠. 일단 공부하고 계세요. 스멜. 그러면 그 다음 따져볼 건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는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되죠.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The pizza. 그렇지. The pizza smells. 그러면 이 속엔 두가 숨어 있단 말이야? 더즈가 숨어 있단 말이야? 더즈가 숨어 있단 말이고 그 이유는 더 피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뭐하고 똑같은 규칙?
It smells.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건 이제 묻는 말이야.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the pizza smells였는데 그 피자가 냄새가 나니라고 묻고 싶으면 아니 아니 그건 좀 이따 그렇죠. Does the pizza smell? 가장 중요한 부분 만들고 나서 완성시킬 거야. 오케이. 그 피자가 냄새가 나니라고 묻는 말은 그렇죠. Does the pizza smell?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개체. 그럼 문장 완성하기. 그 피자 어떤 냄새가 나니? How does the pizza smell?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랬더니 그것은 좋은 냄새 나요.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picture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굿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goo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사용돼요? 그렇죠. shouting. shout는 소리 지르다지만 shouting의 뜻은 그렇죠. 소리를 지르는 중인이란 뜻에 무슨 시로 바뀌었습니까?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습니까?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그렇죠. 그럼 이 문장 바로 완성시키면 되겠다.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그렇죠. Who is shouting? 어디에서?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Who is shouting outside? 대답은 who 자리에다가 그 대답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떤 머슴애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The boys, 그렇죠. The boy is shouting outside. 그래서 the bo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he bo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Outside.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시끄러워 죽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선거 기간에 밖에서 막 시끄러웠죠? 아, 시끄러웠어요, 밖에서? 그래요? 조용한 동네인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부탁하는 표현들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누가다가 없습니다. 오케이, 부탁하는 표현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오케이,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please. Open의 뜻이 뭐예요? 열다 무슨 시예요? 그렇죠. 열다라는 뜻이 열, 오 그렇죠. 열다라는 뜻이 열린이라는 뜻도 여기는 열다라는 뜻이고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시다 또는 뭐그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어떻다 만들면 하다 이거 이렇게 제일 앞에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부탁하는 문장 좀 어려운 말로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문 열어 달라더니 이번에 창문은 닫아달래요. 오케이, 뭐라고요? Close the window. 그렇죠. Close의 뜻은 뭐고? 닫다,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뭐 하는 문장? 부탁하는 문장. 됐습니까? 어려운 말로 명령문.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라고 하네요. 오케이,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cry가 아니고 뭐가 사용되니까. 그렇죠, crying. crying의 뜻은 뭐고? 이런 뜻에, 이런 뜻을 가졌으니까 무슨 시가 된 거고? 어떤 시가 된 거고 하다시가 없어졌으니까 하다시처럼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M, 그럼 be 동사는 am, is, are가 있는데 am, is, are 중에 뭐가 사용되는지를 보려면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되겠네. 너는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그렇죠. You are crying. 그럼 이걸 얘는 묻는 말로 바꾸면 된다. 너는 우는 중이니? Why are you crying? 오케이. 그건 좀 이따 놓고. Are you crying?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죠. why? 하고 묻는 말.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오케이. 왜 울고 있어? Why are you cr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좀 대답이 조금 다른 거랑 다르네.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이래요. 먼저 그 영화가 슬프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 영화가 슬프다. The movie is sad 하면 그냥 이건 누가 어떻다라는 문제. 누가다에 누가다. 누가 더 무비가 어떻다 슬프다. 근데 여기다가 뭘 쓰면 그 영화가 슬프다라는 말에서 다자가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슬프다라는 말에서 다자가 없어지고 슬프기 때문에로 바뀌죠. 그래서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가 뭐예요? Because the movie is sad. 그렇죠. Because the movie is sad. I am crying이란 말이 생각된 거야.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I am crying. 나는 울고 있는 중이야. 왜?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오케이.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가 뭐라고요?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오케이. 오. 그다음 계속해서 박쥐들은 언제 날아다니니?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하다시 비동사. 그렇죠. 오케이. 날다라는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날다란 뜻의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니라는 말을 묻지 않는 말을 바꾸면 난다 이렇게 될 거고, 난다나고 날다나 똑같고요. 그러면 날다 난다가 뭐예요? fly. 그러면 이 문장은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비동사가 필요해요. 하다시가 있어요. 그렇죠. 비동사. 아니죠, 이 친구야. 그러면 하다시가 들어있으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가야 되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따지면 잘해줘. 그건 박쥐들이 난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럼 박쥐들이 난다는 뭐예요? The bat. fly예요, flies예요. 그렇죠. The bat fly.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fly 속에 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오케이. 두가 들어있죠. 더즈가 들어있으면 flies 되게. 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s가 없잖아요. 예? The bat.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The bat인데 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지호는 24번까지 한 거야. 알겠습니까? 거의 끝을 남겨놓고 못 끝냈어. 자, 두 가지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 들어가 클래스 카드 두 가지는 하다시 들어 있는 거하고 어떠시 들어 있는 문장이 기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동영상 보내놓은 거 있죠? 그렇죠. 그걸 그 클래스 카드에 있는 어떠시 들어 있는 문장 익히기 하기 전에 동영상 먼저 봐야 돼. 알겠죠? 예. 오케이. 몰라 선생님 섞어서 할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헤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이야. 우, 엄청 빨리 했네.